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에는요, 보시다시피 행사 전 마지막 광고 영상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PC 포맷으로 하지는 않을 거고요. 네. 또 초심을 잃은 것도 아닙니다. 네. 근데 요거 몇번 해보니까 이게 너무 편해서요. 네. 이렇게 또 광고를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2023년 9월 3일 날, 명리 타로와 함께하는, 네. 산책 이야기, 네, 요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 개요는요, 거의 뭐 무제한 사주 타로 상담 가능하신 거고요. 수익 창출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이 부분을 전부 다 어떤 기부단체에 기부를 해서 좀 뭐랄까요? 사회봉사적인 차원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해 한번 해보고요. 지금 1회거든요. 1회? 1회인데, 해보고, 이게 생각보다 조금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 도와드리는데 도움이 된다 싶으면은 매년,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행사 내용은요, 이미 이제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약 35명에서 40명의 현직 명리가와 타로 마스터분들이 오셔서 상담을 해주시고요. 무료는 아닙니다. 무료는 아닌데 13시에서 18시까지 무제한으로 마음껏 상담 보실 수 있으십니다. 네. 그리고 찾아와 주시는 분들의 인원을 어느 정도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뭐 오래 기다리시거나 그러실 만한 일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비용은 잠시만요. 옆에 있었는데. 네. 아, 그렇죠. 현장 6만 원. 현장에서는 바로 6만 원 내시면 되고요. 선입금 하시는 분들은 5만 원 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입금 계좌는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요 영상 밑에다가 고정 댓글로 요 담당해 주시는 분 카카오톡 채널 링크 걸어 두겠습니다. 거기다가 저 행사 참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이렇게 질문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요. 무제한으로 한 5시간 동안 마음껏 사주 타로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현직 명리가와 타로 마스터 분들이 35명에서 40 여분 정도가 오시게 됩니다. 비율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명리가분들이 조금 더 많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실제로 우리 060 사이트 아시죠? 060 사이트와 그리고 네이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시고요. 순위권이 대단히 높으신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분들 타로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솔직히. 왜냐면 제가 이제 명리하는 사람이라서요. 명리가분들 예시로 들자면은 뭐한분 상담하시는데 한분 상담하실 때 원래 한 5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씩 받으시는 분들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순위권이 좀 높으신 분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분 상담할 때 5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뭐한 35에서 40명이니까 한 글쎄요. 약 20명 정도 오시겠죠? 네, 이 상담가 분들이 근데 원래대로 치면은 이 20분한테 일일이 다 상담을 받으려면은 20 곱하기 5니까 100만 원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미니멈으로 잡아도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차 여기 있네요. 네. 현장에서는 6만 원, 그리고 선입금은 5만 원만 결제하시면은 13시에서 18시까지 무제한으로.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요런 것도 가능하시겠죠.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명리가 분한테 내 집이 언제 팔리는가 상담 받아보시고, B라는 분한테 크로스 체크하시고, 그리고 C라는 분한테도 또 크로스 체크하시고, 네. 이런 식으로 크로스 체크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거고요. 그리고 요 사안을 가지고 타로 마스터 분한테 가가지고 제 집이 언제 팔릴까요? 하면서 이야기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죠. 네. 그래서 또 상담가마다 초점을 두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보시지 못했던 부분들,
무언가를 고민하고 계신다면은 아마 대단히 입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거기가 저 위에 나와 있죠. 올댓마인드 서울에 있는 올댓마인드 신논현점이라는 데고요. 내부가 여기는 약간 구내식당 같은 느낌인데요. 네. 아니, 책상 배치는 이렇게 안돼 있습니다. 네, 요거 제가 인터넷에서 퍼온 거라서 그렇고요. 아, 이렇게도 안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내가 이렇게 생겼다. 네. 물론 이제 테이블 세팅이나 이런 거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를 거고요. 여기가 100평인데요. 100평을 두층 모두 활용하게 됩니다. 모두 사용을 해가지고 공간은 대단히 넓으실 거예요. 뭐 제가 이 행사의 디테일을 막 기획하고 그러고 있진 않기 때문에 명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 생각에는 한 층은 타로고 한 층은 사주지 않을까요? 네, 왠지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네, 그리고 아, 또 뭐가 있더라요? 네, 당연히 이제 그 안에서 가벼운 간식 그리고 가벼운 음료 이런 것들도 준비가 돼 있고요. 아, 당연히 저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일 오랫동안 있을 생각이에요. 네, 왜냐면은 이게 제가 이렇게 홍보도 드리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홍보 드려놓고 제가 상담 제일 적게 하고 제일 적은 시간 동안 있으면 안 되니까요. 저는 13시부터 18시 앞에 한 시간, 뒤에 한 시간은 더 가능하면은 있을 생각이고요. 그리고 상담도 쉬지 않고 계속 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 보시는 구독자분들이시라면요. 오셔가지고 또 저랑 담소도 나누시고 또 상담도 받아보시고 하실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죠.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모인 돈은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꿈 베이커리라는 꿈이 부푸는 빵집이에요. 네, 꿈이 부풀죠. 네, 그래서 꿈이 부풀어서 빵이 된 네, 아니 빵이 된건 아니죠. 네, 꿈이 부푸는 빵집인 꿈 베이커리라는 데 전액 어떤 비용 처리 없이요. 비용 처리 없이 전액 기부할 예정입니다. 전액 기부 예정이고요. 요 부분은 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뭐 얼마가 모였고 또그 모인 금액을 100% 전액을 다 기부할 예정이기 때문에 얼마가 모였고 그100% 얼마를 기부했고 요런 것들을 좀 투명하게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근데 여기 인천에 있네요. 네. 저 서울 사는데 인천에 한번 네, 가야 되겠죠? 네, 그래야 뭐 인사도 드리고 또뭐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할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네. 그리고 여기는 잠시만요. 길을 걷다 빵집 앞을 지나면 슬픈 아 여기가요. 잠시만요. 그렇게 아이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릴 적 가난했던 자신처럼 아이들에게 따스한 빵을 선물. 아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그 조금 환경이 안 좋거나 그런 아이들한테 도움도 주고요. 그리고 그 파티쉐라고 하던가요? 그빵 만드는 사람, 빵 만드는 교육도 하면서 봉사하시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표자 분을 제가 한번 만나 뵀는데요. 본인만의 철학도 대단히 신념도 철학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정말 오랫동안 이 비영리법인을 운영하시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셨더라고요. 근데 너무 안타까웠던 게 조용히 운영하시는 거다 보니까 그분이 아마 의사하신 걸로 제가 전해 들었는데 그거가 확실한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근데 아마 맞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아, 의사 맞으세요? 네, 맞아요. 이거를 만드신 분이 의사분이신데 이분이 워낙에 겸손하시고 좀 조용히 조용히 선행을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이게 널리 알려지지 못해가지고 조금 아쉬워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얼핏 전해 들었어요. 근데 마침 제가 또 유튜브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또 말씀도 드릴 겸, 네, 그리고 여기서 빵도 판매하지 않을까요? 아주 죄송해요. 저 너무 모르 몰라 너무 몰라가지고 너무 죄송합니다. 네, 근데 한번 읽어볼게요. 사회적 소외계층인 어려운 이웃들과 미래세대 주역이 될 어린이들의 꿈과 미래를 응원하는 꿈 친구들의 후원과 재능 기부로 당일 만든 건강한 빵도 지원하시고 개인 기업 단체 등 재가재빵 기부 체험이라는 사회 참여 활동을 네, 비영리법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듣기로는요 빵 만드는 교육도 하고요 그리고 빵도 나누어 주고요 그리고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있어서 코로나 때도
네, 이제 경제활동이 많이 조금 줄어들었잖아요, 그때. 그래서 모두가 힘들었을 때인데도 전국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많은 응원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분이 저한테 주신 말씀 중에 기억이 남는 게, 어느덧 주변을 둘러보니까 모두가 착한 사람들밖에 없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덧 주변을 보니, 여기 이제 대표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세요. 직접 한번 뵀었거든요. 주변을 보니, 모두 선한 분들밖에 없었다. 그래서, 본인도 그 모습을 담고자 시작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한,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년 가까이, 한 7년 정도 하셨던 걸로 제가 얼핏 들었는데, 제가 숫자에 약하다 보니까 이거는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분한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요. 아휴, 그러는 선생님께서도, 그 대표님이죠. 선생님께서도 선한 분이기 때문에 주변에 선한 분들밖에 없으셨을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당연한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믿고, 이렇게 행사를 좀 열심히, 네. 제 유튜브 광고는 안 하더라도, 네. 이런 거는, 정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가 행복하게 잘 살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착한 척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명리를 배우는 사람들, 또 관심 있는 사람들로서, 마땅히 해야만 하는 생각, 그리고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9월 3일 이전에 마지막 광고 영상 이렇게 촬영해 봤습니다. 네, 다음에는 이제 광고 영상 말고요.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9월 3일 날, 네, 정말 반가운 모습으로 여러분들하고 인사 나누고 악수도 하고, 네, 뭐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감사합니다도 미리 써놓으면 좋겠네요. 네, 그죠? 이렇게 화면 딱 바뀌면 나오게. 아니, 근데 저 칠판에다가 다시 하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 칠판에 쓰는 탁탁탁탁 그 쓰는 그 소리도 좋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영상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